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 파나마 가장 악명 높은 또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도보로 지나가야 되는 정글 지역입니다. 죽는 사람도 많고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거의 무정부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약 갱 같은 사람들이 마약을 밀매하기도 하고 깡패들도 있고 1인당 100만 원 주면은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갑자기 또 올려버린대요. 이렇다 가격을 안 올려주면은 그냥 너들 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일주일 이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굳이 미국을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다들 중산층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괜찮고 이런 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불법 밀입국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밀입국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 남아메리카 인근에 그렇죠. 가난한 지역에서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멕시코라든지 보통 이제 히스패닉 라틴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의외로 많은 수의 중국 사람들도 이민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완벽한 직계는 어려울 거예요. 불법 밀입국이기 때문에 직계의 한계 있겠지만은 니케이 아시아라고 일본 경제신문인 니온 게이자이 신문 주간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한 기사를 저도 이게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아서 우리 파도 독자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그렇죠. 요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목숨 걸고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굳이 미국으로까지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최하층민이거나 극빈층이라든지 이러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중국 안에서도 꽤 그렇죠 살고 있던 그렇죠. 그 중산층이에요. 이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원래 중국에서 미용실 하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이상 벌던 사람이었죠. 원래 한 1천만 원 가까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1천만 원 벌면 아주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도 많이 들고 네. 위험하기도 한 미국행 불법 밀입국을 네. 택하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기사 내용이랑 그거에 연관된 다른 또 네. 풍부한 맥락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미국 불법 밀입국 루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잘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것도 멕시코에서 그냥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에콰도르를 이용합니다. 이 에콰도르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북미가 있고 중남아메리카가 있고 중미 그다음에 넓게 남미가 가잖아요. 남미 들어가자마자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그 해안가 쪽으로 에콰도르예요. 근데 이 에콰도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뭐 90일 무비자가 세계에서 뭐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맞을 거예요. 웬만한 데는 그냥 비자 안 받고 막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리젝트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멀리 가면은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데 무비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였어요. 중국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에콰도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중국이랑 무비자 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그렇죠. 되게 나라 중에 하나라서 이 밀입국 루트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에콰도르에서 잠정적으로 무비자 이거를 그렇죠. 중단을 하겠다 네.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인 직계가 된 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에콰도르에 무비자로 입국한 그 중국 사람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공식 루트로 다시 떠난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럼 그 3만 명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부분은 미국으로 지금 다 향했을 그렇지. 거라는 꼭 짐작하는 게 맞죠. 탈북하면은 보통 많이 쓰는 경로가 난민식으로 태국을 가기 위해서 라오스나 이런 데로 오는데 거기도 상당히 험난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뭐 죽거나 이런 사람도 아유, 얘기도 많이 네. 있어요. 근데 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 파나마 하는 경로는 제가 볼 땐 그거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악명 높은 또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코스가 바로 다리엔 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고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남미 최끝단까지 거기까지 가는 일종의 도로가 있어요. 굉장히 긴 여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도보로 지나가야 되는 정글 지역입니다. 이 정글 지역을 도보로 아이들을 노부모를 데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까지 걸어갔던 거거든요. 이 다리엔 갭을 사실 거의 무정부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나마랑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정글인데 마약 갱 같은 사람들이 마약을 밀매하기도 하고 깡패들도 있고 들어갈 때 보면 다리엔 갭을 가이드가 이제 안 나간다고 돈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1인당 100만 원 주면은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갑자기 또 올려버린대요. 이랬다 가격을 안 올려주면은 그냥 너들 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고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다리엔 갭이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보면은 한 97km 정도 되는데 거의 100km죠. 예. 네, 100km 하면 어휴 차로 가면 금방 가잖아. 이러지만 협곡도 있고 넓은 그 산길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러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해서 가진 고생을 거쳐가지고 멕시코까지 이렇게 무사히 들어왔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어사일럼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난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우리 생각에 낯선 사람들이 막 남의 나라 침범하면은 야 나가 해서 내쫓을 것 같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선을 넘어서 국경 수비대 같은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잡히려고 그래요. 이렇게 체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경을 우리 통과하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문들이 노크만 하면 돼요. 나 난민이니까 내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이다. 노크하는 순간부터는 보호를 해야 돼요.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경비대한테 잡히든지 아니면은 노크를 해가지고 잡히든지 간에 일단은 잡히면 되는 거예요. 잡히고 나면은 이 친구가 진짜 돌아가면 안 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행정부, 이미그레이션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근데 심층 조사를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디텐션 센터에 딱 잡아가지고 뭐 자, 앱 깔고 나면은 우리가 연락할 때 연락 다 하는 거 잘 받으세요. 그리고 꼭 그 거주지 이동할 때는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뭔가 세팅을 다 해요. 세팅하는데 며칠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은 그냥 내보냅니다. 당신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나가서도 일도 좀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살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는 유튜브를 해요. 딱 보니까 너 그냥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아 의심스러우면 이민법원에 가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이민법원에서 2년 뒤에 부를 테니까 2년 동안 일이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년 6개월 동안은 미국에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민법원에서 가더라도 보통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진핑 정권 등장하고 나서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지금 시진핑 정권 이후로는 인권 탄압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를 왔습니다 그러면 내쫓기가 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쫓으려면 중국으로 보내던데 그거 비행기값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3만 명한테 비행기값 2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이런 등등등 문제로 중국 사람들 웬만하면 쫓겨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거 온 사람들이 다들 중산층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괜찮고 이러니까 데리고 잘 하면은 미국의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많은 중국 사람들은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대충 자리 잡고 나중에 하면 그린카드라고 영주권 받고 오래 일하다 보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있다 보면 이제 시민권 딱 받아 미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가 좋은 루트래요. 니케이 아시아 기사에서도 주로 다뤄지는 사례가 중국에서 원래 공장 하다가 그렇죠. 팬데믹이랑 이후에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나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숱한 난관을 겪어서도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만 하더라도 굳이 미국을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원인이 뭘까요? 왜냐면은 중국도 물론 전반적인 그 1인당 GDP나 이런 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 이야기 들어오면은 일단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뭐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대졸자가 중국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 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도 지금 적다고 그러거든요. 일자리도 못 구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 탈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난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든지 신분 상승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니케이 아세아 이야기 들어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기업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성공하려면은 줄도 있어야 되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쪽에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자식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기사에서 자주 거론된 얘기가 일단 중국의 사회 안전망이 별로 없다는 거. 중산층들한테는 그 부분 제일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사업이 잘 되고 이러고 시절 때는 몰랐었는데 한번 폭삭 망해보니까 너무나 생활에는 힘들어지는데 국가나 뭐 이런 데서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고 특히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본인 힘든 것도 있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그렇죠.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뭔지 이런 느낌들이 제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중국처럼 지금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서는 많이 얘기하던데 중국 경제 다운되고 나니까 이 노동자 들에게 이 부담을 다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월급은 깎고 야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인데 가족으로 생활을 갖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맨날 야근하고 있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식이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갔는데 미국 왜 갔냐 할 때만 바로 난 이렇게 가족으로서 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지금 노동 강도가 아주 살인적인 노동 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스타트업 이런 쪽들도 네. 팬데믹 뭐 이런 여파도 또 고금리 여파도 있긴 하지만은 미국이랑 이제 관계가 되게 악화되면서 중국 테크 쪽에 외국 투자나 네. 이런 것들이 자금이 싹 말라버리니까 월급은 절반으로 주는데 아하. 일 강도는 그 두 배로 늘고 네.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것만큼 막 확 크래시를 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네. 4%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나 들려오는 걸 보면은 경제 전체로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걸 유지시키기 위한 부담의 양극화라는 것도 훨씬 더 지금 커지고 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문에서 짤막한 몇 개 헤드라인으로 보는 것과는 지금 중국 사회가 양상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지금 다르다. 이게 뭐 물론 중국 사회 전반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중국 사회의 한 단면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니케이 아시아가 참 이런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보도한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다양한 그 나라의 시각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일본 쪽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런 기사들도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